안녕하세요, 레이테스입니다. 오늘 지금 가고 있는 곳은 극동에서 가장 큰 아쿠아리움이라고 하는데,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프리모로스키 아쿠아리움입니다. 루스키 섬에 있는데, 아마 블라디보스톡에 오시면 단체로 많이들 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애기들하고 가도 무척 좋은 곳입니다. 입장료는 성인은 1000루블, 아동은 500루블. 돌고래쇼를 하는데, 돌고래쇼를 같이 할 경우에는 1200루블, 아동은 600루블입니다. 티켓은 지금 저는 러시아 친구가 인터넷으로 예매를 해서 그냥 따라왔는데,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를 하고 가시면 좀더 편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면 티켓이 이메일로 오는데, 그 티켓을 출력해서 입구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그냥 입장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돌고래쇼를 보지 않았는데, 돌고래쇼는 월요일을 빼고 하루에 두 번씩만 진행을 합니다. 11시에 한 번, 그리고 오후 3시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두 번만 진행을 합니다. 이곳이 좀 아쉬운 점은 한국어 서비스는 없습니다. 러시아어로만 서비스가 되어 있는, 러시아어로만 서비스를 하는데, 볼만한 것들은 꽤 있습니다. 아마 이런 수족관이나 아쿠아리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꽤 흥미롭게 관람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족관 밖에 있는 공원도 굉장히 큰 편이라서 잠깐 산책하기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애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주로 현지인들도 애기들하고 많이 옵니다. 그리고 한국인 단체도 가끔 오는 것 같은데, 애기들하고 같이 오면 꽤 볼만합니다. 여기 수족관이 워낙 커서 꽤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건 벨루가의 조상쯤 되는 돌고래라고 합니다. 천장에 보면 이렇게 물고기가 돌아다니는 걸볼수 있습니다. 1, 2, 3층으로 되어 있어서 방향 표시를 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속 이동을 하면 됩니다. 시간은 능력 잡아서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각 자료도 많고, 애기들이 좀 좋아할 만한 놀이기구들도 있습니다. 거기 앞에 이빨이 달려 있는 것 같죠? 러시아어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무슨 곡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의외 생각보다 안이 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곳은 정글에 온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도 꽤 멋있는데 수중 터널이 이렇게 꽤 이어져 있습니다. 투명하게. 그래서 고기들이 돌아다니는 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증샷을 많이들 찍더라고요. 물고기를 배경으로 저렇게 인증샷을 많이들 찍습니다. 고래는 여기 안 보이는데 돌고래가 있는 곳은 좀 따로 있습니다. 저는 돌고래 쇼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족관만 봤는데 대략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천천히 돌아보니까 1시간 반 정도. 블라디보스톡에 애기들하고 같이 가시면 한번 가볼만 합니다. 수족관 규모가 꽤 큰 편이라서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